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아는 것이,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.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. 좁은 길, 높은 길, 험한 길. 그 믿음의 여정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. 그것을 위해서. 그때 가장 제 베프죠, 가장 좋은 친구였던 심재학이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,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졸업하면 의료 선교사를 가자, 이렇게 뜻을 맞추었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악성 임파종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, 3년차 때 1999년,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. 어느 날 전화를 하더니 권태야 미안하다, 같이 못 갈 것 같다, 네가 내 몫까지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. 시골에 가서 아주 오지 이런 데 가서 진단을 내리고 거기서 치료받을 수 없던 환자들을 거기서 치료해 줄 때 그 환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가서 복음을 조금씩 전하고, 그래서 그 환자가 믿음의 결단을 한 그런 환자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의대에서 저한테 수업을 받으면서, 제가 의료봉사, 의료선교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해서 가정교회 교인으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. 믿음에 대해서 모르다가 믿음을 갖게 돼서 그 친구들을 세례를 줄 때, 그 친구들이 헌신해서 나도 의료선교사가 되겠다,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가장 보람스럽습니다. 특별히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된 많은 환자들이 생겼습니다.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호스피스와 혈액투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입니다.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설립했고,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,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환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. 병원을 조금 더 키우고 싶습니다. 더 키워야겠습니다.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셨고, 이제 증축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금년에 6층짜리 건물로 50병상 규모의 준종합 병원을 꿈꾸고 있습니다. 이 병원을 세우는 일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한샘 치고, 밥 먹은 샘 치고, 커피 먹은 샘 치고, 이렇게 모아주시는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일지 기대가 되고,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겠습니다. 그 정성과 그 헌신 잊지 않고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,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.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.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. 한샘치고 프로젝트.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꺼져가는 등불에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.